안녕하세요. 피니쉬 워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시던 유속 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드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에 파워 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 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흡기 한 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밟아주세요. 네, 됐어요. 소렌토, 구형 소렌토 03년식이고요. 키로수는 46만이라고 했네요. 네. 아, 키로수 많이 뛴 차량입니다. 저희 유튜브 영상 며칠 동안 탄 장착한 영상을 보시고 어제 전화 주셔서 오늘 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 차량에는 그 탄 레이싱 버전 흡기에 하나만 장착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온 거고요. 차가 뭐 어떤 게 좀 틀려지는지 기아 변속도 되게 부드러우시고요. 가속력도 금방 붙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세요. 장착 전하고 장착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저 빨간불 있으니까 엑셀 뛰세요. 엑셀 뛰어도 계속 이렇게 밀어주기 때문에 네. 저 멀리 신호 보고 이제 운전하셔야 돼요. 계속 밀어주나요? 네. 그게 차가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멀리 옛날에는 아마 이거 달기 전에는 엑셀을 딱 대면 뒤에서 땡기면 속도가 훅 줄기 때문에 그걸로 거의 브레이크 대용식으로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 잡고 이렇게 운전하셨다면 이제는 멀리 신호 보고 미리 엑셀을 뛰세요. 그럼 계속 차가 밀어주니까. 이해되셨죠? 예. 네.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지금 오늘 고객님은 저희 다른 제품들은 전혀 달지 않은 상태에서 흡기에 하나, 탄 레이싱 버전 하나만 달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타시면서 좀 변한 것만 느끼시면 돼요. 벌써 지금 탄력증이 틀리잖아요. 아까 엑셀 뗐을 때 계속 밀죠. 예, 예. 뒷땡김 없이. 그죠? 예. 네. 저희 거짓말 안 해요. 저희 영상에서 말하는 거짓말 없습니다. 못 느끼시면 못 느낀다고 얘기해도 돼요. 지금 안에 계신 고객님들도 다 저희 거 해보시고 또 달러 오시고 계속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다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올려서도 고속도 한번 밟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슈가 새롭게 또 인식을 하니까 계속 좋아집니다. 길게는 한 달 정도 계속 좋아져요. 네. 네. 엑셀을 좀 덜 밟아도 차가 힘을 쓰고 네, 기아 변속 언제 바뀌었는지 모르게 부드럽게 바뀌고 다 그 효과가 나와요. 예. 어디서 오셨다고 그러죠? 문산이라 그랬네. 예. 저 어저께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헷갈렸나 봅니다. 여기 근처에 전화 주신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예. 가시면서 타보셔도 되니까
여기서 유턴해서 갈게요. 예. 예. 틀려진 게 느껴지시죠, 지금? 예. 좀 많이 가벼워졌고, 그죠? 예. 상속주행 늘어났고, 엑셀을 덜 밟아도 차가 튀어나가고, 그죠? 예. 예. 저, 느끼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느낀 거 확실하시죠? 예. 네. 돈 내도, 내고 가도 안 아깝죠? 예. 예. 그럼 됩니다. 자, 유턴하면 차 없을 테니까 한번 쭉 한번 밟아보세요. 가속력이 얼마나 빨라지는지. 전에 비해서. 엑셀 달다가 엑셀 떼어보면 차가 이제 또. 엑셀 띄고 한번 보세요. 속도가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전에 같았으면 쭉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살살 떨어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항속주행을 많이 이용하시면 연비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네네. 타시면서 더 좋아지니까 그런 것도 타보니까 정말 더 좋아졌어요 뭐 이런 거 느껴지시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예. 영상에서 본 대로 소비자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다 사장님도 느껴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은 영상을 보고 못 믿는 분들은 저거 뭐 다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장착하고 타보면 엑셀 딱 밟으면 바로 아세요. 예. 그죠? 자기 차 자기 제일 잘 알잖아요. 예. 예. 1차선 들어가셔서 쭉 내려가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 테스트 주행을 좀 길게 못합니다. 지금 고객분들이 계속 밀려오고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장착하는데 소홀함 있게나 뭐 그렇게는 안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매연 검사는 언제세요? 내년에 있어요. 내년에? 예. 내년 6월. 내년 6월? 예. 일단은 지금 요거 하나만 했기 때문에 효과 보시고, 예. 믿음이 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파 플러스 원 좀 달아주시면, 예. 겨울에 냄새 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건 딱 달자마자 바로 없어집니다. 신기할 정도로. 예. 아파트에서 시동 꺼주세요. 이런 소리 안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택배로 시키시면 우리가 장착 위치를 다 캡처해서 사진으로 보내드리니까, 예. 타이로 묶기만 하면 되니까요. 효과 보시고 그것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 차가 또 좋아집니다. 권하는 게 아니라 매연 나오는 차는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경유차들은 아까 지금 기다린 산타페 두 대는 다 돼 있습니다. 저희 거. 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네. 네. 이제 브레이크를 좀 미리 잡아야 되니까요. 예. 그 항속 주행 그 습관을 좀 바꾸셔야 돼요. 예. 미리 엑셀 뛰는 거. 네. 저 밑에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하여튼 또 믿고 찾아줘서 감사하고요. 효과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사장님. 예, 알겠습니다. 저 갈 때 좀 속도도 한번 좀 내보세요. 예. 사장님 웃고만 계셔. 말씀 별로 없는 분들은 예. 타면서 차가 바뀌었으니까 그냥 웃으시면서 운전하시더라고.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전화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